선생님이 이미 결정이 들었을 거야. 뭐 보고 싶어요? 선생님 제가 최근에 드라마 보는 것 같아. 제가 걸그룹을 네. 시작했어요. 아, 예. 언니스라고. 아, 그거 네. 걸그룹을 하고 있는데 네. 지금 이제 이 방송에 나가기 전에 저희가 네. 이제 생방도 하고 네. 근데 음원 차트에 네. 10위권 안에 진입할 수 있을 와, 좋다. 노래 제목이 뭐죠? 셔럽이라고. 셔럽. 배터리가 다 됐어. 예. 그러면 제가 상관하지 마시고. 일단은 이기영 자세 봐. 막 들으려고. 들으려고. 자, 그러면 일단 한 달 안에 과연 음원 10위 안에 10위 안에 과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? 욕심이 많아요. 집중해서 한번 봐 볼게요. 일단 잠깐 닥치시고요, 다들. 자,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? 자, 보겠습니다. 네. 네. 이게 된다. 이게 된다. 이쪽이 집중하는데 아, 예. 이쪽이 된다. 이쪽이 안 된다. 정말 간단하잖아요. 그렇죠? 네. 예. 오, 만족도 좋은데? 오, 좀 만족도 좋은데? 된다 안 된다인데? 오, 돈 많이 나. 돈 많이 나. 어. 자, 이제 일단 이쪽 양쪽 중에서 더 긍정적인 카드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. 네. 그러니까 약간은 좀 아쉽지만 네, 일단 분전하고 선전했지만 네. 약간 요 카드가 굉장히 좀 벗어난 카드예요. 뭔데요? 왜 그런데요? 요 카드는 불안한 카드고 뭔가 말 타고 있는 모습 자체가 약간 기사가 좀 불안해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본인이 이제 굉장히 능력을 많이 발휘를 하고 정말 열정을 발휘하지만 다소 그런 불안하다. 과정에서 불안한 그런. 근데 아궁이 불 때는데 이거 활활 타오를 것 같은데. 좋은 거. 네, 이건. 근데 아궁이 불 때는데 이거 활활 타오를 것 같은데. 좋은 거. 네, 이건 이제 보조 카드. 네, 네. 우선은 이제 이 두 카드가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10위권은 좀 힘들지 않느냐라는 아. 쪽에 이제. 20위권으로 다시 와봐요. 우리. 20위권으로 다시 와봐요. 우리. 20위권으로 갑시다. 아니 근데 어쨌든. 네, 분전을 한다. 그 정도죠. 저는. 분전을 한다. 네, 노력하고 이제 많이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조금 어렵다. 혹시 저희가 10위권 안에 진입을 하면 저 지금 자기 생각 그러면 타로 그, 끊으실 겁니까? 그, 어, 타로 그, 끊으실 겁니까? 그죠? 어, 맞아. 10위권에 타는 거 있잖아. 틀리면 들어간다. 그지? 그 차트에 아니 한 번이라도 올라갈 수 있잖아. 한 번이라도 그냥 오픈하자마자 막 한 시간이라도 지금 부인이 제일 좋아해. 능력. 지금 내가 이거 끊을 수 있습니까? 10위권에 들어가면 안 받는 거잖아. 어떠세요 지금? 근데 그런 경우는 원래 타로 카드는요 그 원래 여러 사람 있을 때 보게 되면 약간 좀 짜증나기 시작하는데? 그렇게 보진 않아요. 알겠어. 10위권은 좀 힘들지 않느냐. 10위권은 좀 힘들지 않느냐. KBS